김어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저는 전민기입니다. 고현준 진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도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은 3도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부터 권유부는 새싹 청취자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권유부 들은 지 얼마 안 된 새싹 청취자, 또 듣기만 하고 계셨던 청취자분들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선정된 분들께는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시교라에선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신문 헤드라인과 뉴스 토픽,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순서 뉴스전, 오늘은 경향신문의 유경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찍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 네, 아닙니다. 자, 문자 먼저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새싹 문자로 9554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유경선 기자님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9554님께서 이제 5개월 차 된 고니부 씨앗입니다. 운동하면서 듣는 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면서 오늘은 비 온 뒤라서 상쾌하게 시작하신다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네. 날씨는 생각보다 덜 추워요. 네. 네. 오늘 아침에도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운동하면서 듣는 한 시간. 전 운동하는 한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새싹 문자로 김소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냅니다. 오늘은 아들 기말고사 있어서 아침 하고 있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 시험 잘 보라고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네. 또 시험 기간이군요. 그러게요. 네, 네, 시험 잘 보셔야 될 텐데 오늘 네. 네, 잘 보실 겁니다. 네. 네. 아, 기자님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네. DJ 하셨던 적 있나요? 아, 아닙니다. 네. 어쨌든 소개해드린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하고 케이크 세트 쿠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종이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코로나19 방역 상황 관련해서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네. 네, 거기에 어제 제주도에 지진이 있었죠. 네, 지진 관련 헤드라인이 있었고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 법안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방역 상황이 하루 사망자가 이제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네. 중환자 수도 906명으로 9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게 하루 100명대 사망, 또 1000명대 위중증 환자 발생이 곧 다가올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환자 병상이 거의 안 남아서 상황이 이대로 계속이 되면 일반 환자 진료에까지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를 하면서도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네.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이르면 그 특단의 조치를 17일에 발표, 20일 시행, 예, 이르면 이렇게 네.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은 의료 현장 붕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신문사들 헤드라인은 어떻게 달렸죠? 예, 그래서 경향신문은 하루 사망 100명 육박하는데 지켜본다는 정부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고요. 네. 세계일보는 QR코드도 K방역도 먹통 중. 정부 대응 총체적 난국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은 예전은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 하고 계신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죠. 이
제주도에 지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지진이. 예, 많은 조간 신문이 지금 관련 헤드라인 싣고 있죠. 네, 그 어제 지진 그 재난 문자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오후 5시 19분에 제주도 서남수 쪽 41km 해안에서 규모 4.9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고 제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1978년부터 지진을 관측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11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진이 처음 발생하고 나서 여진도 한 10여 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진 감지 및 피해 신고가 제주에서만 110건, 그리고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69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예. 기상청에서는 이 정도 규모 지진이 난 이후에는 여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원인은 한반도 지각판의 단층 운동 때문에 나타난 걸로 분석된다고 하고요. 중앙일보는 제주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섬 전체가 흔들렸다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고요. 동아일보는 제주 규모 4.9 지진 흔들, 기상청. 여진 1년 이어질 듯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겨레 헤드라인 살펴보죠. 네, 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관련 뉴스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네.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주택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를 제안했고 이걸 공식화한 건데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주는 모양새가 되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모양새가 돼서 정책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도 혼선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 중과 유예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공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빠르게 입법화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신문사들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네. 유경선 기자님 차분하게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적당히 예. 잘하시면 음악도. 좋은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고 방송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인터넷 뉴스 토픽은 뭔지 살펴보죠. 네, 그 수능. 생명과학 2 문제 오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선고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이었는데요. 네네.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오후 2시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대입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입학 전형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결정이 늦게 나오면 학사 일정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틀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예, 첫 변론 기일에서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게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고 한다면서 이게 사정이 있다면 선고기일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교육부는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법적으로 20번 문항의 정답이 뭔지 지금 결정이 유예된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예, 생명과학 2 성적표 공란인 상태이고요. 예. 오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선수라네. 지금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데 예, 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토픽도 좀 살펴보죠. 네, 다음 토픽은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인데요. 네.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네. 도지코인을 테슬라의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겠다고 그래요. 네, 예.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말 때문에 도지코인이 33% 이상 뛰었고요. 머스크는 암호화폐 중에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이 대중의 가상자산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비트코인 결제를 채택하겠다고 했다가 처리한 적 있었죠. 예. 맞아요. 예.
한편 머스크가 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인물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타임즈는 선정 배경으로 지구의 삶과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또 올해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을 땄잖아요. 네. 네, 세계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풍부한 사례를 보여줬다면서 네. 지구와 지구 바깥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코인 거래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도지코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론 머스크 한 마디에 네. 쭉 올랐다 또 똑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비트코인도 된다고 했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도지코인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너무 이것만 믿고 투자 하시는 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토픽은 뭔가요? 네, 세 번째 뉴스 토픽은 술 취한 경찰관들 잇단 비위입니다. 아, 반갑지 않은 소식이군요. 네. 이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찰관이 있었고 네.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경찰관 각각 붙잡혔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죠. 수원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A씨는 14일 오전 1시 50분쯤에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상가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600m 정도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네.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에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 안양인데요. 다음 그 소식은 예. 네, 안양 동안경찰서가 군포경찰서 소속 비경찰관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오전 12시 40분쯤에 안양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그 아이스크림이 담긴 냉동 보관함 있잖아요. 네네. 예, 위에 비닐 장막을 뜯고 또 이걸 말리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예. 또 이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을 폭행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일 벌여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네. 경찰이라는 그 자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또 뭐 비판을 면할 수는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벌써 끝났나요? 너무 재밌어서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마지막 토픽은 뭔가요? 네, 마지막 뉴스 토픽은 이제 올해 굉장히 핫했던 오징어 게임 소식인데요. 오징어 네네. 게임 골든 글로브 3개 부문 노미네이트 입니다. 네. 네, 상 받아야 될 텐데. 받아야 될 텐데요, 네. 진짜. 네,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영화랑 TV쇼 시상식 유명한 골든 글로브에서 3개 예. 부문에서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예,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네.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작품상에 일단 지명이 됐고 같이 오른 작품이 리팽, 더 모닝쇼, 포즈, 석세션 네. 이렇게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주연 배우 우리 그 이정재님은 네. 예,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오영수 배우님은 예, 남우조연상 후보로 각각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연상이요? 네, 조연상이요. 아, 예. 오영수님 꼭 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로. 지금 오징어 게임 말고 다른 후보작들은 제가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네. 오징어 게임이 꼭 좀 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시스템상 오류로 유튜브 생방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방송 내용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엄건수님께서 전민기 팀장님 저 자리 위태로울 것 같네요. 유경선 기자님 너무 차분하게 잘하신다고. 제가 사실 노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도와주러 왔다가 내 자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네 열심히 또 예, 준비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유경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대로 해 외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법률 처방전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늘 제가 코너 끝나고 네. 나가면서 제가 눈인사만 했었는데 네, 1초 정도 그 네. 마주치는 게 끝이었는데 대화도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직장 동료를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 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러게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죠. 네. 이 사건은 전북 지역의 뭐 기관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가 네. 2019년부터 동료 여자 동료에게 뭐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 동료 B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예. 예, 당연히 A씨가 뭐 만나자 하고 하는 걸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거예요. 아.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에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와라. 이분이 너무 또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네. 집으로 찾아가는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고 그 집에 온 B씨를 A씨가 성폭행하고 그걸 아. 촬영까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에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거부하고 뭐 성관계를 요구하고 예. 거부하면은 너 이 영상을 뿌리겠다. 너의 가족들에게 뭐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거의 2년 가까이 뭐 협박과 성관계, 뭐 성폭행, 동영상 촬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성관계 시에 준수사항을 적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강요했다고 해요. 당연히 피해자는 견딜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 가해자죠. 파면 당연히 파면이 되고 강간이나 우리 그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네.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아니 너무 그 악질이어서 놀랍고요. 또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또 더 놀랍고.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 또 가정을 파탄 냈기 때문에 좀 강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죠. 보통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지난 시간에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예. 뭐 자동 감형이었나? 그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는 좀 감형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네. 실제로 항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1심대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일부 좀 형이 깎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1심보다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예, 예.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네. 10년간 뭐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항소심 재판부 양형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가학적이고 이런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었다라는 것도 양형의 사유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1심 9년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심이 판단한 거죠. 네, 이런 범죄는 좀 형이 무거웠으면 좋겠고 피해자 걱정이에요. 피해자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재판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해외 체류 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를 원격으로 증인신문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요? 네, 서울 동부지법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폭행 사건이고 아, 예. 근데 이건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에요. 예. 네, 이 외국인 여성 이제 2019년에 그 채팅방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요. 사건 이후에 이 피해자가 원래 호주 국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로 출국을 해버렸고 피고인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는데 당연히 피해를 진술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계속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자가 입국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판이 계속 미뤄진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에 형사소송법이 좀 개정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정의 적용을 처음 받아서 이 사건에서 이제 영상으로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피해 진술을 받아냈고 그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모습들을 바꿔놨는데 재판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까지 열렸다. 그렇죠. 이런 소식입니다. 그 지난 8월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영상 재판이 도입이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영상 재판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일 경우가 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상 재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변론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아예 전체 변론 기일까지 영상 재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겼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 건 맞지만 네. 우리가 뭐 기술이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사실 영상 재판의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아, 그랬어요. 특히나 예.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이 지금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증인이 부산 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 예, 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네. 그 한 사람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지만 법무부 호송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와 그 사람을 개호하기 위한 그 교정 공무원들. 인력, 시간, 비용.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이제 같이 동원돼가지고 와야 네.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열리겠어요. 미드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또 탈옥을 해버려요. 그거 예. 예.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 사례처럼 외국에 증인이 있는데 출석하기 어렵거나 네. 혹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전파 우려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 당연히 예정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동 청소년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 가는 게 싫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분리해서 법정까지는 오지 않지만 법원 내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진술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아예 법정에도 오지 않고 법원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은 이제 뭐 전체 변론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상 재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도입된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여러 면에서. 네네. 예. 자, 이번에는 그 이직 기간 중에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실 숨기고 실업 급여를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네. 이거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예, 이분이 이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이직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뭐 중간에 약간 그 쉬는 기간이 생겼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 당연히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쉬지 않고 그때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리운전 업체에 고용이 돼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8번 실업급여를 이제 탄 거거든요. 수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사실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당연히 실업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공정성을 해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은 뭐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발각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그동안 지급받았던 급여를 토해내야 되는. 그래야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5배가 추가돼서 징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형사벌이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다만 뭐 어떻게 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 뭐 본의 아니게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게 웬 꽁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진 신고하시면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추가 징수 면제받을 수 있고요. 자진 신고해도 그때까지 받은 건 토해내야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다섯 배라든지 뭐 지금처럼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는 네네.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가 워낙 사실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뭐 건강보험공단 같은 국세청 같은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면서 가려낸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발각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 아 이거 모르겠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모르겠지 일하고 있는 거 이러면서 부정수급하시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난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법도 하지. 재밌는 코너였군요. 예. 저는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그 눈빛의 카리스마 때문에 예, 좀 딱딱하신 잠이 덜 깬 눈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중부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데다 내린 비나 눈이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에서 공기질이 탁해지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현재 서울 6.3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4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다시 찬 공기가 유입돼 금요일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과 함께하는 기상정보 이서연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딱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 쟁점이 된 뉴스들 깊숙이 들어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나요 지금? 비 조금씩 와요. 네. 어제랑 그 첫날은 이제 여유가 없어서 인사를 네. 못 건네고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안부를 한번 물어봅니다. 아, 네. 여유가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코로나에 걸린 뒤 증세가 나빠져서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주말에만 코로나 환자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1월 한 달간 누적 사망자는 50명이 넘습니다. 8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인 데다가 상태가 악화해도 더 옮겨갈 상급병원의 중환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1,480명에 달합니다. 전체 성인 중 미접종자는 8%에 불과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자에선 절반이 넘습니다. 어제 사망자만 봐도 94명 중 52명이 미접종자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네요. 네, 전체적인 모든 지표들이 다 나빠졌다라고 요약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 또 나왔어요. 94명이 하루에 사망을 했고요. 네. 지난 11일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요. 80명 사망자 나왔던 게 기존의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4일 만에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숫자의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역시 고령층에게 치명적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됐는데요. 사망자 중에 95.7%, 그러니까 94명 중에 90명이 예. 다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존에 가장 많이 나왔던 숫자가 894명이었는데 네. 이제는 900명대에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 추세라면은 이번 달 중에 하루 사망자가 100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숫자는 1,000명 이렇게 각각 넘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100명, 1,000명이 사실은 코로나 초기 뭐 최근까지 확진자 숫자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느껴지는 부담이 커지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병상 가동률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요. 의료 역량이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어요. 네. 이제 원래 위드 코로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정책 방향 자체를 좀 회귀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지금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런 방향이 대략적으로 드러나는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추세면은 지금 계속 악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 상황을 보고 금요일 정도에는 네.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을 하고 다시 또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이런 방향으로 아마 전환하는 그런 발표를 금요일쯤에 할 걸로 그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지금 금요일 아마 이런 상황이면 그렇다면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쪽에 좀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가 또 먹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회의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불편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서버를 긴급 증설했고 또 서비스 최적화 작업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어제 오전에 이제 보다 원활하게 이제는 방역 패스 관련된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접속 발급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어제 또 이 앱이 먹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전 11시 40분쯤부터인데요. 이제 또 이게 점심시간 때잖아요. 그때 네네.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다시 접속 오류가 이어지면서 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네. 결국 정부는 이제 월요일에도 방역 패스 인증을 그냥 안 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앱이 먹통이 그렇죠. 됐으니까요. 예. 저 어제도 또 다시 이제 인증을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짚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용할 때 보면은 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 오늘은 좀 별 이상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대학 초빙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걸 부각하며 조 전 장관 측의 표창장 의혹과 비교하면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은 비중을 견줄 수 없는 정도의 중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재직 기간은 차고였고 비상근 자문 활동을 한 게 맞는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된 소식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 허위 경력과 관련된 보도 나왔고 단독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네. 일단 이 YTN이 제기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의혹도 의혹이지만 네.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잘 응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일단 의혹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수원여자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임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임용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이력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력서에 일부 사실들이 허위였다라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아.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경력사항을 쓰게 되는데 네네. 김건희 씨가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의 이 기획이사로 재직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세워진 협회예요. 예. 그러니까 2002년부터 근무를 했다라고 했는데 2004년에 세워졌다라고 썼으니까 아. 협회가 세워지기 전 시점에 재직했다라고 적은 게 되는 거죠. 기간을 늘렸군요. 예. 아니죠. 그 아예 생기기도 전 시점에 재직을 했다라고 쓰게 됐으니까 네네네네. 이제 허위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진실공방 국면으로도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게임산업협회에서 사무국장을 지냈었던 최승훈 씨가 그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근무를 했었다라고 밝히면서 김건희 씨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일하지도 않은 사람의 재직증명서가 발급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된 거는 수상 경력인데요. 2004년에 김건희 씨가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최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개명전 이름이 김명신이에요. 이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상을 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대상을 탔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준 겁니다. 말 그대로 허위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입장을 발표했나요? 맞습니다. 어제 예. 이제 인터뷰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대상 수상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YTN에서 물어보니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허위라고 사실은 인정을 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게임산업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시점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즉 네네. 이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좀 잘못 적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인터뷰 자체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김건희 씨의 음성은 또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인터뷰에 응할 때 녹취는 하지 않는 조건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말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은 했지만 의혹 제기 자체는 좀 부당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떤 네네. 얘기냐면 이런 경력을 쓰긴 했지만 이게 학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리고 특히 당시 시점은 윤석열 후보랑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 대해서까지 내가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문제냐 이 발언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했고 여기서 또 관련 질문도 받았죠? 네,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는데 예. 윤 후보의 입장은 이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 김건희 씨가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또 다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차원에서 억울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앞서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취소를 해야 되고 취소 전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건 상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1년 반 동안 검찰 특수부를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데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받고 2심 재판 중인 장모 최모 씨 관련된 질문도 나왔거든요. 네. 최 씨는 구속이 됐다가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온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최 씨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검사 사위를 둬서 유리한 게 오히려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이거나 아니면 판사 가족을 뒀을 때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이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즉 이 얘기는 자신을 뭐 팔아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경선 토론 때 손바닥 왕자 써가지고 또 무속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예, 예. 이 질문도 나왔는데 자신이 무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거는 제 공직 경로에 비춰봤을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동네에 거주하는 지지자 할머니가 손에 써준 거라서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 후보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재명 후보 행보 좀 함께 짚어보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예고 없이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엔 민주당 내부 기류가 엇갈립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윤우덕 당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도 유예 필요성에 맞장구쳤습니다. 반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유보적, 강병원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인데 당내 이견에다 정부도 반대하는 터라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우선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그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왜 그랬던 거죠?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그랬어요. 아, 예, 예. 일단 지금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네. 이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요. 이제 검사를 받다 보니까는 이후에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이제 오후부터라도 바로 일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검사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검사 대기가 길어졌거든요. 진짜 오래 걸린대요. 네, 그래서 막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 일정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순회 일정 중에 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네. 그때 부인 김혜경 씨도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도 검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격리가 됐으니까 네. 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대신 읽었는데요. 네. 이제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 상황을 놓고는요. 총력 대응을 넘어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선대위 산하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가지고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는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즉 이거는 지금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정부의 대응 전략하고도 유사하잖아요. 그러네요. 여당의 대선 후보도 요구를 했고 또 정부의 방향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새로운 방역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대선 후보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 강화하면 네. 아무래도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또 이제 동시에 국민 안심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을 해야 된다. 즉 이렇게 강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그에 앞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구제책을 먼저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실질적인 좀 보상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인들을 보면은 강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여권 전체적으로 예,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은 또다시 좀 시름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 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떼서 예. 보면은 집을 팔 때 이익이 생겼으면은 거기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값이 올랐을 때요. 그리고 이제 중과라는 건 무겁게 매긴다라는 건데, 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렇게 해보면. 집이 많은 사람들은 네.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근데 이제 유예한다라는 거니까 잠시 보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을 많은 사람들은 좀 팔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게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네.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좀 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있던 집들을 팔 거라는 거예요. 그 아, 집을 오히려. 팔아야. 네. 예, 예.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세금이 부담돼서 안 판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소위 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거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난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할 때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은 중과세를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난 9개월 안에 완료를 하면은 절반만 면제를 해준다고 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난 12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4분의 1만 면제를 해주고요. 네. 이게 소위 633 구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좀 유예를 해주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제 박안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네. 당이랑 시장. 정부의 의견을 두루 참조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박완주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 의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중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쉽게 처리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랑 강병원 최고위원이 어제 각각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 유예를 해줘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 효과는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당내 논의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 이런 건 국민 입장에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참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저희가 지금 그 새싹 청취자 위한 선물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순봉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럼 그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네.
5241님 네. 얘기 전해드릴게요. 비오는 이른 새벽 홍제동에서 고향으로 출근하는 와이프를 태워다주고 되게 서윗하시네요. 집에 오면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는 주요 뉴스들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좋은 얘기 전해주셨네요. 참 이런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순봉 기자도 서윗한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태워다주는 건 못할 것 같습니다. 새벽은 안 됩니까? 예. 낮에 가능합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2747님. 밤새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럽네요. 안전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권유부 들은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첫 문자를 보냅니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야기 좀 듣고자 저희가 이벤트를 했고 이 두 분께도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순봉 기자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오늘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11월 분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이 오늘 지급됩니다. 전 세계 열린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2021 열린 정부 파트너십 OGP 글로벌 서밋이 오늘 개막합니다. OGP는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국제 민관 협의 기구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저는 전민기였습니다. 권유부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5분에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